저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언론에 속아가지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알고 제가 그 군사 정권 가담자들과 함께 비난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들의 가짜뉴스는 정말 민주주의의 주권자의 의사형성을 훼손하는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입니다. 엄중한 책임이 가해져야 되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형사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짜뉴스들이 없도록 또는 언론을 이용한 이익을 얻거나 이런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방송들은 정말 공영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제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되고요.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제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구성하게 하는 그 계획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상길이. 과장님. 눈 조용하고 있어, 이 족밥 새끼.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 그리고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친근하고 그러지. 암만 그래도 니들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니들 다 이번에도 진급 떨어지면 니가 책임질 거야? 어쩌자고 그래.